그래서 한국의 대표 김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마늘도 많이 들어간 발효식품으로 유산균도 듬뿍. 틀림없죠? 일본 대표 나또. 나또의 실이 보이시나요? 저어주면 끈적끈적 나또의 실이 더 많이 생기죠.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유산균과 글루코산이 많아 역시 틀림없습니다. 김치 하면 역시 김치전. 김치전을 만들면 맛있고 먹기도 좋아요. 잠깐! 김치전만 있나요? 나또전도 만들 수 있어요. 재료를 다 섞어. 먼저 김치전을 부칩니다. 부침가루 대신에 저는 덴뿌라 가루를 넣었습니다. 양념이 타기 쉬워 약불에 천천히 익혀줄게요. 뒤집어서 익혀주면 완성! 나또전은 올리브 오일에 익혀줍니다. 나또가 냄새나서 끈적여서 먹기 불편했던 사람들도 나또전으로 부쳐주면 먹기 좋고 맛있어요. 노릇노릇. 양면을 구워 나또전도 완성입니다.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요원은 역시 나또. 어딜 감히 김치도 있다. 나또, 김치. 승자를 가리죠.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엄청나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와 나또가 힘을 합쳐 싸우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면역력에 좋은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나또라면 반드시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일본 방송에서 소개된 김치와 나또 요리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일본 가정식이었습니다.